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경기가 있을 때 좋은 점은 마음껏 응원하고 환호할 수 있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응원하는 일이 자주는 없잖아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그런 응원을 보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는 거죠. 우린 모두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일 테니까요. 오늘 저도 제 자신을 열심히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스페셜 DJ 첫날이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서로를 아낌없이 격려해 주는 이곳,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카라의 루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카라의 규리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영스트리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 제가 진짜 DJ 자리에 너무너무 오랜만에 앉아보는데요. 아, 사실 진짜 약간 좀 긴장도 되고, 내가 야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대본은 눈에 들어올까, 뭐 진짜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딱 앉으니까 아, 내 자리 같네. 아, 약간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DJ를 하니까 네, 너무너무 즐겁고 여러분과 많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벌써 저를 환영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주현주님, 귤디, 영스 스디 환영합니다. 스디가 뭐지? 아, 스페셜 DJ구나. 이렇게 줄임말 갑자기 쓰지 마세요. 어떻게 창피해. 아, 스디. 네, 감사합니다, 현주님. 네, 혜진님. 여신님이 앉아 계시니까 영스트리트가 빛이 나네요. 여신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블링블링 한가요? 오늘 샵트 갔다 왔어요. 네, 원소영님. 규리 여신 다행이에요. 건강하자고요.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와 영스 가족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팍팍 드릴 테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소개하는 모해영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나요? 모해영스, 귀엽네. 네, 우선 광고 듣고 모해영스로 돌아올게요. Yeah, I know you want to love, baby boo. 일상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모해영스! 6883님,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난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자책하니까 아빠가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딸이 잘하는 게 왜 없어? 쓸데없이 돈 쓰는 거 1등이지! 모해영스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요, 올림픽 기간인 만큼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이것만은 나도 메달권! 빠밤!
네. 6883님처럼 이런 종목이 있다면 나도 금메달인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1등인데 자부하는 것들 조금은 뭐 쓸데없고 심하게 사서 해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사연을 한번 받아볼게요. 전소미의 금금금.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모에영스. 첫 번째 주제는 이것만은 나도 메달권 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그런 메달 있으면은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뻔뻔한 거. 좀 뭐랄까. 네, 약간 좀 뻔뻔하기로 하면은 네, 거의 뭐 금메달 한 몇 관왕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하게라도 약간 좀 저는 그냥 뻔뻔하게 뭐 약간 얼굴에 철판 깔고 할 수 있어요. 반말을 하려고 그러네. 예, 철판 깔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뻔뻔함에 만약에 금메달이 있다면 저는 딸 수 있다. 네. 이제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3987님, 저 잠은 금메달 도전할 수 있어요. 안 깨우면 계속 잘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축복이에요. 진짜 이거 축복이에요. 잠 잘 자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잠을 잘 못 자는데 가장 길게 잤던 게 한 15시간 정도? 그게 아마 저희 뮤직비디오 찍고 나서 아마 잠들었었던 것 같아요. 잠들었는데 이 분명히 이제 해 뜰 때 잠들었는데 계속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더 자도 되겠다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네, 또 어두워져서 시간을 보니까 약간 15시간 이 정도가 지나 있었던. 야, 시차 적응하느라 그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5847님, 부지런함은 제가 1등입니다. 집 청소와 화장실 청소 포함입니다. 야, 아 이거는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부지런함 1등은 쉽지 않은데. 아, 저도 청소 진짜 약간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미뤘다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5847님 부럽습니다. 그리고 장재희님, 저는 웃는 거요. 후하하하 하고 웃는 거 잘해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리액션이 좋아서요. 그런 말 들으면 저도 기분 좋거든요. 야, 이것도 축복이죠. 아니 웃는 거를 잘해야 돼요. 원래 그냥 억지라도 웃으면은 기분이 진짜 좋아진대요. 이거는 연구 결과라고 해요. 그 뭐 대학에 뭐 기억 안 나. 아무튼 예, 어디선가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웃는 표정을 지어서 그 웃는 소리를 내면은 진짜 그 세로토닌 그 호르몬이 방출이 돼서 진짜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장재희님을 본받아서 우리 열심히 한번 웃어보아요. 네, 이렇게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영스 가족들의 사연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동안에도 이것만은 나도 메달권 사연 보내주세요.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듣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김효진님, 저는 정각 출근하기 1등이요. 미리도 아니고 지각도 아닌 딱 정각 출근. 시간을 어긴 적이 없어요. 요, 아니 사실 이게 정각 출근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원래는 약간 조금 더 일찍 나가는 편이었는데 뭐든지 이게 사람들이 약간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늦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덩달아서 조금씩 늦추는 그런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게 버릇이 한번 들면은 이게 정각에 딱 맞춰 나가는 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야, 김효진님 이건 진짜 약간 메달감이네요. 금메달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5618님, 40대 주부입니다. 코로나 때 취미로 꽃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지금은 300종이 넘는 꽃을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식물계의 금메달감이죠. 야, 300종이 넘는 꽃을요? 와, 이거 하나하나씩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물 주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진짜 애정과 정성이 없으면 못할 텐데. 야, 이것도 대단하십니다. 금메달 드리겠습니다.
네. 1799님 잘하는 게 없는 걸로 금메달. 저도 잘하는 게 있겠죠? 에이,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걸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영스 잘 듣기. 네, 금메달 드릴게요. 축하 축하. 네, 황민아님 까먹는 거 정말 잘합니다. 아, 까먹는 거요? 점심 배불리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어야지 했는데 지금 폭식 중입니다. 아, 먹는 게 남는 거죠, 살로. 아, 점심을 배불리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어야지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걸 잘하시는구나. 아이, 뭐 괜찮아요. 네, 아이, 뭐 살 좀 찐다고 사실 뭐 인생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행복한 게 중요하죠. 네. 김서희님 박규리 사랑하기만은 1등! 고마워! 감동돼. 어떡해. 김서희님, 제가, 이거는 약간 좀, 박규리 사랑하기는 제가 알기에는 메달 받으실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과감하게 오늘 금메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모해영스 사연 만나봤어요. 이어서 규리데이 2부는 뿌려영스로 함께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퀴즈인데요. 일명 규리를 맞춰라. 네, 저의 취향. 네, 저의 취향을 맞추신 분들께 선물을 팍팍 뿌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정답을 보내 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보아의 넘버 원. 영스트리트. 저는 카라의 규리입니다. DJ 취향을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규리의 취향도 알아보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타임. 뿌려 영스. 스페셜 DJ 카라의 규리와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규리데이. 청취자분들과 제가 오순도순 함께 노는 날인데요. 규리데이의 첫 번째 코너는 뿌려 영스입니다. 네, 제목 그대로 선물을 마구마구 뿌리는 시간이에요. 선물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그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밸런스 게임의 두 개의 보기 중에서 제가 어떤 보기를 선택할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 제 취향을 모두 다 맞힌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다 맞힌 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정말 고심해서 고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규리가 지금 먹고 싶은 야식 메뉴는 둘 중에 무엇일까요? 1번 치킨, 2번 족발. 아, 치킨과 족발. 이거 뭐 둘 다 야식계의 양대산맥이죠. 닭이냐 돼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고민되는데요. 저는 지금 네, 여기 보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 2번 제가 보기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걸로 선택했어요. 네, 과연 저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추리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야식 취향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소란의 살 빼지 마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뿌려 영스. 첫 번째 질문은 치킨과 족발 중에 규리가 지금 먹고 싶은 야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9888님, 2번 족발이요. 규리 너는 뭔가 족발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야식으로 족발이 좋아요. 족발 좋아하죠. 근데 지금 제가 과연 족발을 먹고 싶을까요? 윤정규님, 치킨! 우아하게 닭다리 뜯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바삭바삭 치킨파입니다. 치킨파. 근데 저는 사실 그 닭다리보다 닭가슴살이나 그런 쪽을 좋아해요. 약간 뻑뻑살? 네. 자, 이 둘 중에 저는 과연 어떤 야식을 선택했을까요? 아, 저도 긴장됩니다. 제가 과연 뭘 선택했을지. 저의 선택은! 바로 2번 족발이었습니다. 짠! 아, 네. 아, 족발 못 참죠. 족발. 아. 네.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치킨을 또 선택해 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먹고 싶은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야식은 네, 족발이었습니다. 특히 불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왜 제가 이걸 골랐냐면요.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그 약간 고기 같은 질긴 거를 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고기, 나에게 고기를 다오. 네, 그래서 약간 그 자극적인 불족발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 쌈에다가 불족발 하나 올려놓고, 아, 마늘에다가 이렇게 쌈장 탁 찍어서 올려놓고, 네, 아, 그거를 탁! 아, 미쳤다. 맥주! 네, 죄송해요. 네, 아, 갑자기 너무 몰입했네. 네, 저의 취향을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1289님이 2번 족발! 매운 불족발에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루의 마무리로 완벽하죠. 완벽하게 맞추셨네? 대박이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1025님. 저는 3번 떡볶이요. 아, 네.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꿋꿋하게 펼치신 분들. 네. 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야식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음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DJ로서 규리가 라디오에 노래를 딱 한 곡 신청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곡을 신청할까요? 1번 카라의 신곡, 따끈따끈한 신곡 I do, I do. 2번 2번 레드벨벳의 신곡 코스믹. 아니 제가 네 레드벨벳이랑 뭐 뉴진스 친구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아니 또 우리 작가님들 어떻게 아시고 이런 질문을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난이도가 이거 꽤 어려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떤 노래를 선택했을지 추측해서 보내주세요. 번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다비치의 두 사람. 왜 이렇게 웃겨? 미쳤다고 하겠지. 네, 다비치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제가 스페셜 DJ로서 노래 한 곡만 신청할 수 있다면? 1번, 카라의 I do, I do. 2번, 레드벨벳의 코스믹. 이었는데요. 아, 정말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선택을 발표하겠습니다. 제 선택은 바로 어떡해. 2번입니다. 죄송해요. 아, 어떡해. 미안해요, 카밀리아. 우리 팬분들 어떡해. 미안해.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나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잖아. 아니
아니 간만에 DJ인데 그 내 노래 평소에 많이 들으니까 내가 간만에 네 그 덕질 좀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아 이거 참 내가 나도 이거 고르면서 참 예 좀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았는데 아 또 우리 레벨 분들 얼마 전에 팬콘도 하고 네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네 아 정말 네 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네. 예. 어쨌든 네. 네, 저의 취향을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 드릴게요. 9888님 2번 레드벨벳의 신곡이요. 보기 3번 뉴진스가 없어서 조금 아쉽겠어요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줄 알고 네. 네, 말을 아낄게요. 그래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네. 아주 사랑하는 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레드벨벳뿐만 아니라 뉴진스도 있어요. 아. 야, 이거 스페셜 DJ가 아주 꿀이네요, 꿀. 네, 그렇다면 뉴진스의 대표곡 어텐션과 하이보이 중 조금 더 제가 사랑하는 노래는 과연 몇 번일까요? 이 질문 진짜 네 바로 1번 어텐션 2번 하이보이로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 질문도 난이도가 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과연 어텐션과 하이보이 중에 어떤 노래를 더 좋아하는지 추측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드벨벳의 코스믹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이방인을 버려둘까 솔직히 너무 신경쓰여 재미삼아 돌려줄까 Hey what did you do to my mind 네가 궁금해져 너무 좋다.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규리입니다. 네, 이제 뿌러영스 마지막 질문 선택 발표하겠습니다. 뉴진스의 대표곡 1번 어텐션과 2번 하이보이 중에 제가 좀 더 좋아하는 노래는 바로 네. 아, 바로 1번 어텐션입니다. 아유, 그 첫눈에 반한다? 라는 그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 네, 저는 어텐션으로 첫눈에 반했죠. 하, 네, 뭐 별 다른 말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네, 1743님, 1번 어텐션이요. 주변만 봐도 하이보이파가 많은데 뉴진스의 정체성은 어텐션이라고 저는 꿋꿋한 스탠스를 규리 언니도 동감하시죠? 맞아요. 아, 뭐 그 이후에 수많은 노래들이 나왔지만 저는 그녀들의 그 첫 번째 그 풋풋한 그 네, 생머리를 휘날리며 어텐션을 노래하며 춤추던 그 아, 그 무대를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아. 어텐션이 있기에 뉴진스가 있고 뉴진스가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응? 이상한데? 아무튼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규리입니다. 이렇게 뿌려영스 함께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는 티 본능을 가진 여신 규리와 함께하는 규리티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또 제가 MBTI T로서 선택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살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등등 최근에 결정하지 못했던 양자택일 고민들 보내주세요. 제가 깔끔하게 선택해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제가 깔끔하게 선택해드리겠습니다. 귀리 티걸.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귀리고요. 오늘 영스트리트 3부는 티 외길 인생, 티 여신 귀리와 함께하는 걸, 큐리티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되는 양자택일 고민들. 제가 깔끔하게 선택해드릴게요. 지금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선 이 고민부터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저를 믿고 보내십시오. 아셨죠? 그럼 영스 가족들의 첫 번째 고민 한번 만나볼게요. 2951님, 휴대전화 케이스를 샀는데 기종을 잘못 선택했어요. 근데 포장을 다 뜯어버렸어요. 다시 살까요? 말까요? 아, 이거 제가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선택은 사세요. 입니다. 이유는 이 휴대폰 케이스에 맞춰서 휴대폰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케이스를 새로 사시는 게 낫잖아요. 명쾌한 답변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케이스 한번 잘못 살 수 있잖아요. 아이, 그거 뭐 나중에 뭐 주변에 또 이제 이거 포장 잘못 뜯었어도 혹시나 주변에 이제 그 케이스 아니 그 기종을 쓰시는 분한테 선물로 드려도 되고 이제 깔끔하게 기분 좋게 하나 사십시오. 안 그러면은 그 휴대폰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사세요. 네, 2951님 선택해드렸고요. 다음 고민사연은 41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비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한 개 끓일까요? 두 개 끓일까요? 한 개는 좀 적고 두 개는 좀 많아요.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의 일생일대의 난제죠? 저라면 두 개 끓이세요. 왜냐면 뭐든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습니다. 왜냐면 아쉬운 거는 좀, 기분이 조금 그래요. 하지만 이게 조금 배불러서 기분 좋은 게 좋지 않아요? 예.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또 먹는 것은 조금, 좀 그럴 수 있지. 몸에 좀 안 좋을 수 있지.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 시간이면 괜찮으니까 지금은 두 개 빨리 끓여서 빨리 드세요. 네. 김세현님. 규리 여신님, 내일 출근길 선곡 좀 골라주세요. 스텝 대 점핑 골라드릴게요. 스텝 들으세요. 그 스텝이요.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데 그 스텝이 약간 이제 뭐 운동할 때도 되게 듣기 좋고 약간 뭐 러닝 할 때도 되게 듣기 좋고 이제 뭐 드라이브 할 때 이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때 듣기 되게 좋은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세상을 약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활기차게 약간. 근데 점핑은 제 생각에는 그 약간 이별 노래거든요. 그렇게 보여도. 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예. 스텝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텝 들으세요. 윤이나님. 인터넷에서 완전 제 스타일인 원피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만 재고가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자꾸 눈에 아른거리기는 하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면 너무 안 예쁠 것 같아요. 살을 빼세요. 이거는 사세요. 눈에 아른거리면 사야죠. 사서 거기에 맞춰서 몸을 예쁘게 만드시면 됩니다. 목표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쁜 옷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옷을 사서 거기에 맞춰서 살을 빼야 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네? 0521님.
다이어트 중인데 아까 불족발에 맥주 얘기한 후부터 머리 위에 자꾸 떠다니는데 먹을까요? 참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일단 네, 공식적인 사과 드릴게요. 제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0521님께 선물로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괜히 저 때문에. 네. 그리고 김상아님, 지금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오는데 카페에서 비 그치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우산을 살까요? 일단은 그 요새 이제 휴대폰에 그 날씨 들어가면은 몇 시간 뒤에 그칠지 대략 나오잖아요? 확인해보고 일단 그거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조금 비가 안 그칠 것 같으면은 우산을 당장 사시고요. 비가 지금 빗줄기가 맞을만 하다 싶으시면 네, 그냥 빨리 택시라도 타고 집에 빨리 들어가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이게 카페에서 괜히 애매하게 기다리다가 네,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요. 시간 아깝잖아요. 네. 아, 제 선택이 많은 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티답게 네, 그냥 확실한 고민,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동안에도 양자택일 고민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아, 이 노래 들어야겠다.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규리가 대신 선택해 드리는 시간 규리티걸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연 보내주셔도 좋아요. 선택하지 못한 양자택일 고민들 보내주세요. 그럼 이어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박현정님, 내일 아이랑 치과 가야 되는데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설명해주고 갈까요? 아, 그 돈가스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그거 트라우마 돼요. 잘못하면 평생 돈가스 못 먹을 수 있어요, 아이가.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알 건 알아야죠, 이제. 네.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윤주님, 혼자 집에서 영화 볼 건데 공포 영화 볼까요? 로맨스 영화 볼까요? 아,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로맨스 영화 보세요. 이게 자기 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그 수면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약간 공포나 조금 뭐 스릴러 뭐 약간 좀 잔인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진짜 꿈에 이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니까 절대 자기 전에는 좀 이렇게 막 약간 사랑스러운 거, 멜로 막 좀 몽글몽글한 거, 예쁜 거 그런 거 보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로맨스 보십시오. 혜진님, 오늘 코어 운동하고 왔는데 내일은 하체 할까요? 상체 할까요? 아니면 운동을 하지 말까요? 가로 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아, 이미 정하신 것 같은데? 아, 이미 약간 약간 거의 뭐 예, 이 가로가 이 가로 괄호 안에 이 문장이 사실은 속마음인 거야. 예, 정한 거야. 안 가기로. 가지 마세요. 하루 쉬세요. 이 원래 그 운동이라는 게 하루 정도 이제 쉬어줘야 근육이 이렇게 또 생성되는 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세요. 네. 2297님, 휴가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선물 이것저것 사올 생각에 비밀로 다녀오고도 싶고 고민입니다. 말할까요 말까요? 아, 이렇게 고민을 할 거면 얘기하지 마세요. 예, 네, 아니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시면 되겠다. 직장 동료가 많으시면 얘기하지 말고 직장 동료가 이 선물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면 자랑하시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인스타에도 나중에 SNS에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진작부터 네, 자랑하세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이런 거 이렇게 또 예쁘게 사다 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정우님, 네, 저녁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버릴까 아니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 버릴까 고민 중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뭐 저도 규리티걸이긴 하지만 원래 저라면 내일 아침에 나가는 길에 버립니다. 귀찮잖아요. 하지만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라 이게 날파리가 금방 생기고요. 아니면 혹시 냉동실에 남는 자리가 있으면은 이 남는 칸이 따로 있으시면 거기다 이렇게 살짝 넣어놓으세요. 지금 당장. 아니면은 빨리 가서 버리세요. 이 정도면 명쾌한 해답 아닌가요? 예.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양자택일 고민 사연들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칼리드의 토크. 규리가 깔끔하게 선택해드리는 시간, 규리티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박희웅님, 냉동실에 넣어두면 세균 번식이 잘 돼요. 넣지 마세요. 네, 음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네.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까 네, 이정우님이었죠. 지금 버리러 갑니다. 라고 바로 네, 답장을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그 냉동실이 집에 사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경우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영스 가족들의 양자택일 고민 한번 다시 만나볼게요. 7564님,
파김치에 짜장라면을 먹을까요? 냉동 삼겹살을 먹을까요? 아, 이거를 고민해. 어떡해. 아, 야,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거는, 와, 이거는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급의 질문인데, 제가 양자택일을 드릴게요. 파김치에 냉동 삼겹살을 드세요. 그리고 그 기름에 짜장라면을 볶아서 마무리로 드세요. 환상. 아, 명쾌한 답이지 않았나. 아, 미쳤다. 저 입에 친 거였어요. 네, 정수미님. 곧 생일이라서 언니가 생일 선물을 고르라는데 현금으로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물건을 지정할까요? 사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은 지금 약간 조금 애매하셔서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시는 게 없으면은 그냥 돈으로 받으세요. 이게 뭐 혹자들은 이제 그 약간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약간 정없어 보인다 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너무 애매한 것보다는 애매해서 약간 제가 좀 뭐랄까 사용을 못하게 되는 너무 내 취향이 아닌 거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받아서 나중에라도 쓰고 싶은 게 딱 생겼을 때 사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아, 너무 티다운 발언이었나요? 네. 아, 저는 그게 약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요. 김승현님. 봄에 다이어트 결심하고 실내 자전거를 샀는데 지금 딱 다섯 번 탔어요. 팔까요? 말까요? 봄에 샀는데 다섯 번 탔다고요? 지금 뭐야?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파세요. 한시라도 빨리 파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전거의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지금 올리세요. 당장 올리세요. 네. 아우 세상에. 아우,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내주신 사연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귤이고요. 이렇게 귤이티걸 함께 해봤습니다. 네, 정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선물로 루팡하는 시간.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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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스 루팡 준비돼 있습니다. 네, 그럼 자이언티의 돌고래 듣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Let's dance 완벽해. 이제 더 큰 소리로 널 부를게. 라라라라 이 시간이 지나도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It's our dream sweet melody. 영스트리트, 저는 카라의 규리입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 짜증, 분노 등등등 제가 싹 다 루팡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영스 루팡! 영스 가족들의 스트레스 제가 다 루팡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선물로요. 제가 매일매일 간단한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그 퀴즈를 마치고 선물을 타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가기 전에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0901님, 와 규리 언니 반가워요. 고등학교 때 심심타파에 문자 보내서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학교로 보리콜라가 왔었어요. 우와,
아, 제가 진짜 와, 예전에 그 DJ를 했었을 때 당첨되신 분인가 봐요. 야.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또 추억의 추억의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바로 첫 번째 퀴즈 나갈게요. 7월 24일에 나온 카라의 신곡 I Do I Do는 여름에 피어나는 꽃 블루 델피늄의 꽃말을 바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인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블루 델피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1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2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카라의 I Do I Do. I do, yes I do. 처럼 새롭게 일렁이는 way 소란하게 벅차도록 번져오는 place 이대로 forever 지쳐있던 dreaming 나란히 섰던 그 바닷가 다시 눈을 감고 부른 소리에 몸을 맡겨 You feel it so right I got you by my side 우린 다 알고 있잖아 Let's go one more time 왔습니다. 선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루팡하는 시간 영스 루팡 첫 번째 퀴즈는요 카라 신곡의 상징으로 사용된 꽃이죠 블루 델피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1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2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 두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바로 1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였습니다 아 어려웠죠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사실 이거 그 블루 델피늄 전에 그 컨셉을 정할 때 이제 그 디렉터분께서 원래 다른 꽃을 선정을 하셨었어요. 이건 처음 밝히는 건데 다른 이제 푸른 꽃을 선정을 하셨는데 그 꽃말에 약간 이제 조금 뭐랄까 약간 슬픈 의미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꽃을 바꾸려고 다른 꽃을 서치하던 중에 제가 블루 델피늄을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루 델피늄이 됐지 뭐예요. 진짜 제주도 많아.
뭐라는 거야. 네, 아 그래서 이제 블루 델피늄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 이제 앨범 컨셉에 여기저기 쓰였는데 되게 뿌듯했어요. 아이두아이두 지금 또 노래 이렇게 들으셨지만 정말 굉장히 청량한 곡이고요. 여름 시즌송이지만 처음으로 저희가 약간 뭔가 파워풀한 여름 시즌송이 아닌 이지 리스닝,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듣기도 좋은 그런 여름 곡을 저희가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카라의 멤버죠? 니콜 씨, 영지 씨가 함께 출연을 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여기서도 함께하고, 안무실에서도 요새 자주 보는데. 농담이에요. 우리 또 수요일에 우리 니콜 씨, 영지 씨가 함께하니까 또 많이 많이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지호님, 노래 진짜 좋다. 8515님, 블루 델피늄의 꽃말처럼 규리 언니 덕분에 행복해요. 저희 카라의 노래로 많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다음 퀴즈 나가겠습니다. 제가 2011년에 신동 씨와 함께 라디오 DJ를 하던 시절에 수학 최저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맞다, 그랬네. 그 뒤로 수포자, 수학 포기자가 됐었죠. 그럼 여기서 문제! 제가 받았던 수학 최저점은 몇 점일까요? 1번 아점, 2번 주점, 3번 7점. 설마. 세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을 골라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정답을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라붐의 상상 더하기.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고 왔습니다. 영스 루팡! 이번 퀴즈는 규리가 받았던 수학 최저점은 몇 점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3번 7점이었습니다. 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치스러워. 제 인권도 좀 지켜주세요. 간만에 DJ 했는데 질문이 뭐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일찍부터 제 진로를 정했거든요. 진로를 정해서 그래서 그냥 수학을 저는 일찍 포기했어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필요한 과목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정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분수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놨어요. 이것은 나의 인생에는 이제 이 모두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과목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학 시간에 약간 이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집중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국어 나 약간 문과 계열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요. 그러니까 진로를 정말 빨리 정한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렇게 언어 능력이 발달한 네. 지금 그래서 라디오 DJ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725님이 그냥 아점할래요. 규리 누나 지켜. 어떡해. 눈물 나. 감사합니다. 최우진님, 저는 수능에서 8점 받았어요. 근데 수학 과외쌤을 하고 있어요. 어머, 대박이다. 와, 어떻게, 와, 다시 약간 반성해서 공부하신 거예요? 뭐예요? 진짜 대단하다. 카카알림, 노래는 100점이시잖아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노래만? 얼굴도. 진행도. 네, 감사합니다. 학창시절 얘기까지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제 바로 다음 퀴즈 나가겠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너튜브를 개설했어요. 그 너튜브 제목이 나는 규리여인데요. 골드 버튼을 받으면 맨 끝에 신을 붙여서 나는 규리여 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여신을 할 자격이 없는 거야. 나는 규리어인 거야, 그냥.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니까 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나는 규리어 너튜브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은 제가 부상을 당한 후에 이분이 썼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의 마스크를 따라 썼을까요? 1번 손흥민, 2번 스크림. 아,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힌트 조금 드릴까요? 네, 제가 부상을 당한 부위는 안화골절입니다. 와, 스크림이 안화골절 당하지 않았나? 나 좀 헷갈리는데. 잘 생각해보시고 문자 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폴아웃보이의 피닉스.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카라의 귤이고요. 영스 루팡 마지막 퀴즈는 제 너튜브 채널에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에 대한 퀴즈였죠. 정답은 바로 1번 손흥민이었습니다. 아, 많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김세연님,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아유, 덕분에, 네, 걱정해주신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네, 지금 회복 중이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한지호님, 나는 규리어 보고 입덕한 중1 카밀리아예요. 언니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설정 부탁드립니다. 관심 설정? 아니지. 알림 설정. 구독하고 알림 설정. 맨날 틀려요. 네. 아유, 아무튼, 이렇게 오늘, 스페셜 DJ 했는데 아직은 조금 긴장도 되고 해서 중간중간에 약간 발음도 조금 뭉개지고 좀 그랬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너무 설렜어요. 너무 기분 좋고 간만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스페셜 DJ로 함께하니까 내일도 놀러와주세요. 끝곡으로 뉴진스의 어텐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오늘도 귤나잇 안녕. Hello, hello, hello.